깊고 깊은 아주 인간하고는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깊은 산속에 저희 야생화 밀원입니다. 새소리하고 벌소리 외에는 들리는 게 없어요. 안녕하세요. 꽃따라 벌과 함께 여행하는 아산벌꿀입니다. 저희 지금 야생화 봉장인 연천 봉장에서요. 오늘 이렇게 저희들 아래짱 내검을 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. 일단 내검 하실 때요.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이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하시고요. 그리고 왕대가 있나 없나 이제 앞뒤 좌우로 잘 살펴보고 요즘에는 그 아래장에 벌이 많다 보니까 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이렇게 알이 있나 없나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굳이 여왕벌을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덧집을 띄어내려니 일단 섭이 하나를 빼놓고 그 덧집 찐 거를 떼놔야 이거 내놓고 정리해서 왕대 있나 없나 내검을 해봐야겠습니다. 하여튼 꿀벌들 실력이 대단하지요. 예, 이렇게 덧집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소광대에 정신없이 붙여놓았던 그 밀도 깨끗이 정리하고요. 저희가 다음 주부터 분봉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산란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소비 한 장을 더 밑에다 넣습니다. 봉판이 아주 잘 만들어 놨지요. 이렇게 살살살살 봉솔로 왕대가 혹시 있나 없나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. 숯벌은 저희가 봄에는 숯벌을 열심히 잘랐는데요. 이제는 또 여왕벌을 많이 만들어서 교미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숯벌을 자르지 않고 그냥 키웁니다. 이 화분 보이시죠? 예, 달의 화분하고 찔레 화분 완전히 지금 아직 소비를 화분으로 지금 완전 떡판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렇게 화분이 풍성하게 나올 때는 아주 산란도 잘합니다. 네, 이 섭이 다른 섭이에도 또 이렇게 왕대가 시한 왕대가 있는데요. 근데 이 통이 여왕이 있나 없나를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죠. 예, 알이 있나 없나를 일단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알은 정상적으로 잘 낳고 있는데요.
이게 지금 분봉하려고 이렇게 망대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. 이거를 이 소비체에 빼서 사군상으로 옮겨 놓겠습니다. 예, 봉판이 너무 좋은 것들은 사군상으로 빼내면 보온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왕대만 칼로 잘 떼어내서 봉판이 많지 않은 곳으로 옮겨 달아서 사군상으로 빼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사군상은 왕을 네 마리 양성하는 통인데요. 일단 사군상에다가 그 아까 왕대 달린 거를 이렇게 하나 놓고 격리판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. 꿀벌들이 지금 쪽사리 꿀을 따려고 왔다 갔다 하고 앉아서 쉬는 것도 있고 꿀벌들이 이 쪽사리 꿀을 아주 좋아합니다. 예, 짓똥나무인데요. 이 벌들이 엄청 좋아하는 짓똥나무인데요. 이제 지금 막 짓똥나무가 피려고 몽울이 진 것도 있고요. 이미 조금씩 터지고 있습니다. 예, 우리 꿀벌들이 이제 이 짓똥나무도 또 엄청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. 예, 이제 내일부터 또 기대가 됩니다. 저희가 오늘 하루 이렇게 아랫장 내검을 쭉 해봤는데요. 전체적으로 그 왕대 다른 게 별로 없이 꿀도 적절하게 잘 들어오고 달의 화분도 있고 찔레 화분도 잘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란도 잘 되고 벌들이 건강하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. 올해는 날이 좋아서 우리 양분가 여러분들도 올해는 많이 꿀을 잘 채밀 했었으리라 믿고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야생화 꿀, 방꿀 잘 채밀하셔서 풍성한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